그럼 우리 일단은 계획을 지금 약간 솔직히 저의 여행 스타일에서는 지금 늦었어요. 아 뭐가 늦었어요? 저는 일단은 숙소는 잘 때 들어와요. 일단은 나가서 뭐든지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가서 눈도장만 찍더라도 무조건 가야 돼요. 아 모든 유명한 곳은 다 들려봐야 되는 네. 거구나. 아 우리 유리 언니랑 저랑 또 달라가지고. 아 유리는 많이 달라요. 많이 달라요. 저는 그냥 숙소에만. 근데 또 언니랑 저랑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활발하잖아요. 액티비티 한 걸 안 좋아해요. 무서워요. 오, 액티비티 좋아할 것 같은데. 아, 근데 여러분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게 제가 알아본 건. 자, 그 알아본 거 우선 네. 얘기해 봐야 돼요. 케이블카가 있는데 이게 밑에가 유리로 돼 있대요. 진짜로? 진짜로? 뚫렸다고 해서 이렇게 뚫려주니까 매달려 가는 건 아니고. 그리고 옥순봉이라고 거기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이게 역대급 출렁다리라더라고요. 괜찮으시지. 유리언니 어색하게 웃었어 지금. 또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걱정이 돼요. 왜요? 열기구를 탈 수가 있어요. 좋다. 그건 좋은데? 네. 그건 좋아. 그건 좋아요. 안 타봤어요. 열기구는 안 무서울걸요? 그래요? 또 놀이동산도 있어요. 거기는 번지점프와 와. 아. 짚라인과 매달려 있다가 팡 하면 슝 가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 이렇게 탕 튕겨주는 그런 아 내가 새총이 되는 그거요? 내가 새총이 돼. 그 중에 혹시 타고 싶은 거 있어요? 없어요, 다단계다. 아니면은 동현이가 타고 싶잖아요. 동현이가 타고 싶잖아요. 놀이동산을 우리 그 누나 이제 네 명이서 게임에서 진 사람이 타는 거. 좋다. 그거 좋은 생각이다. 밥을 먼저 먹을까요? 아니면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먼저 탈까요? 뭐 배경을 좀 보고 그러고 밥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랬으면 좋겠어가지고. 먹는 것도 그냥 저희 가서 우발적으로 또 그 근처에 먹을 게 되게 많대요. 네, 거기서 우발적으로 정하는 걸로. 오늘의 주제는 우발이에요, 우발적. 원하는 대로 무작정. 그러면 바로 나갈까요? 가자. 네. 와 이거 지도 너무. 그러면 자, 가봅시다. 출발 나갑시다. 좋아요, 네. 출발. 자, 가보자. 와. 그 생각보다 높은데요? 바닥이 뚫리진 않았나? 아니, 저기 뚫렸어. 아, 뚫린 게 있고 안 뚫린 게 있고. 안 뚫린 거 있구나. 어떻게 뚫린 거 안 뚫린 거? 하나, 둘, 셋. 뚫린 거. 뚫린 거. 뚫린 거. 뚫린 거. 뚫린 거. 이왕 타는 거. 이왕 타는 거 셋 다른 거 탑시다. 맞아. 그렇다. 좋다. 자, 우리 엘리베이터 타자. 좋아요, 좋아요. 타자, 얘들아. 누나, 귀여워. 누나야, 너무 귀여워. 대박. 살짝 거장한데. 와, 뭐라고요? 여기 높이가 500m. 그래도 되게 안전해 보인다. 안전해, 안전해. 오, 손 눈도 안 닿는 거. 손 조심해. 오, 다시 빨라! 빨라! 잠깐만! 오빠! 엄청 빨라! 다시 세워! 잠깐만! 오빠! 엄청 빨라! 오! 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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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짚라인 같아! 오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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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아니 이게 웃기니까 안 무섭네. 하선아 너 이리 와. 아, 아니, 와, 와. 다리 바꿔. 다리 바꿔. 나 지금 들릴 거야. 와. 나 침나고 땀나고 난리 나서 지금. 너무 웃겨. 어 지금 괜찮은데? 야 이거 웃음소리 방송국에서 따가야 돼. 특효음으로 되게 좋을 것 같잖아. 맞아, 맞아. 맞아. 삭막하니까 무섭네요. 이래서. 일어나지 마, 제발. 그만 찍어. 그만 찍어. 그만 찍어. 그만 찍어.
그만 찍어요, 제발. 은하, 네가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. 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지 알겠지? 나 있던 고소공포 좀 사라진 것 같아. 치료됐어, 은하 때문에. 근데 은하랑 같으면 패러글라이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치료사. 치료사 고은하.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은하한테 전화하세요. 근데 약간 좀 무서운 거 많이 태워보고 싶어. 우리 다 바꿔서 모든 무서운 액티비티를 해보자. 그리고 은하의 평생 딸 수 있는 그 소리와 공포스러운 표정을 갖다 놓자. 저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목소리 잃을 수도 있어요. 아니 진짜. 얘들아 근데 잠깐 저 멀리도 봐봐. 너무 있어요 덩치를. 즐겁네 보니까. 누나한테도 너무... 진짜 땀나고 손이 두들부들 떨어지네. 진짜예요? 야 근데 손을 떨어. 네 평생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경험은 없었어? 아, 저 옛날에 번지점프 하다가 기절했거든요. 이쪽 번지점프 기절할만 하실 것 같은데. 제가 처음 데뷔할 때 대표님께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. 그 사람이네. 그래가지고 근데 앞에서 다들 거의 후두둑 후두둑 다 떨어지는 거예요. 후두둑 그래서 안 무섭나? 맞아. 하고 올라갔는데 뛰어내렸는데 눈 뜨니까 응급실이었어. 뛰어내렸는데 눈 뜨니까 응급실이었어. 어떡해. 그대로 야 그럼 넌 어떡해. 야 그럼 넌 기절한 채로 매달려 있었던 거야? 기절했던 거 기억나? 안 나지. 그냥 여기 뛰어내렸던 건 기억나니? 내리는 순간부터 기억이 없나. 너무 무서웠다. 진짜 무서웠나 보다. 그래 셧다운이 됐나 보다. 그래서 다들 했던 말이 그 튕길 때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. 근데 제가 비명도 안 지르니까 쟤 독하다고. 쟤 독하다고. 아찔했겠다. 끔찍했겠다. 사람들도. 여기가 그 500몇 미터 여기가 클라이막스인가 보다. 귀가 아프대 진짜. 나만 좀. 근데 귀가 막히네요. 나도. 침을 삼키세요 여러분. 아니, 침을 다 같이. 나만 그런 게 아니었지. 난 그래서 내가 안 들리나.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나. 내가 지금 나만 이상한가.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안 돼. 나만 지금 내가 모든 게 고장이 났나. 나도 기절했나? 네. 아, 여기서 내려야 저희? 네. 아, 여기서 못 내리시면 한 번 더 타야 돼요. 야 여기서. 와. 우와. 여기가 사진 명소 스팟들이 많더라고요. 우리도 사진 하나 찍자. 사진 찍어달라고 할까요?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경치봐! 일단은 우리 야 우리 여기 금수강산 전망대 가볼까? 전망대요? 좋아요. 제일 높은 데다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야, 근데 우리 유리가 악역을 많이 하기는 많이 하나 보다. 왜 왜? 아까 어르신들이 저기 악마 역할. 악마. 악마 담당. 악마 됐어. 악마. 악마도 아니고 악마. 다른 역을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. 무조건 그냥 악녀로 항상 불려요. 아니 근데 유리 세상 없이 착한 것 같은데 고향. 진짜. 야 여기 너무 아름답다. 어머 어떡한 줄 진짜. 야 너무 멋있다. 너무 이쁘다 진짜. 이거 안 무서워 괜찮아? 나는 감동받고 있어 솔직히. 야, 우리 이렇게 365도 돌아봐. 너무 진짜 예쁘다.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? 맞아 내가 다녔던 곳 중에 이런 곳이 없었어. 근데 여기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. 그치? 네. 계절별로 와도 진짜. 솔직히 감동받아 안 받아? 받아요.